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호파입니다. 참새 방학가 뭐 지나가죠? 저출산입니다. 출산한 숫자가 나왔는데, 와, 놀랍네요. 이제는 이게 우리가 생각을 다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이 정도면 반등이라도 있잖아요. 보통 이제 주식도 그렇고, 뭐 계좌 코인도 그렇고, 뭐라도 아무리 계좌주라도 이 정도면 반등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반등이 없지? 와, 진짜 물타기 하면 계속 끌고 내려가고, 또 물타기 하면 또 끌고 내려가고, 거의 지옥까지. 그러다가 진짜 대주주 되겠네. 아, 미쳤어, 나라가. 더 놀라운 건, 이 정도까지 출생아 숫자가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무감각한 국가예요. 그래서, 지금 20대, 30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래도 10년, 20년 지나면 우리 사회의 중심이 되겠죠. 권력을 가지고. 그게 뭐, 어떤 보잘것없는 권력이다. 라도 권력을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의 국가를 끌고 가고 있는 50대 중심으로 해서 얘들 있죠. 뭐 공무원이 됐던 이 지금 국가를 정책을 끌고 가고 있는 이 새끼들 있죠. 얘들은 인간 아니야. 이 새끼들에게 여러분들이 뭐 노후에 대한 보장이나 뭔가를 할 필요도 없고 노후에 대한 뭐 자금이나 자금을 다 박탈시켜 버리거나 아니면 진짜 얘들을 지옥으로 보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이 국가의 이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정말 무감각한 지금의 50대 국가를 끌고 가고 있는 정책자들은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게 너무나 응당한 처분이다. 이 새끼들을 그냥 제명에 다 살도록 두는 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젊은 세대의 미래를 다 뺏던 것에 대한, 미래를 다 박살낸, 국가의 미래를 박살낸 것에 대한 응당한 처분이에요. 지금의 50대 정책자의 개새끼들은 눈 뜨고 죽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네. 외국으로 도망가든지 뭘 하세요, 니들은. 자, 일단 월별 출생수, 씨발, 말을 해서 뭐해? 우리가 오히려, 봐요. 그 전염병의 상황에서 2021년에 저출산의 그래프는 전염병의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전염병의 상황에서도 섹스하고 출산을 한 거예요. 병원 다니고 관리하고. 근데 그 전염병의 상황에서 임신을 하고 관리해서 아이를 낳은 그것보다 지금이 더 내려가고 있어. 물론 작년도 전염병의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재작년보다는 그 뭔가 긴장감이 덜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작년의 상황이 더 최악이야. 그러니까 작년에 임신한 그 상황이 지금 결과로 나오는데 그게 더 최악이라는 거예요. 다 잘못됐는데 이 개새끼들이 긴장감이 전혀 없어. 자, 시도별로 봐도 심지어 여기서 세종조차도 마이너스야. 공무원이 가득하고 미래가 걱정 없는 세종조차도 마이너스야. 그냥 지금 구조 자체가 그냥 잘못된 거라니까, 우리는. 구조 자체가. 이걸 인정 안 하는 거야. 저 씨발 국가 지도자부터 해서 저 정부 관계자 이 개새끼들이 저걸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공무원조차 포기를 하는 거면 잘못됐잖아, 이 개새끼들아. 씨발 새끼들, 어? 공무원이 개새끼들은 월급을 따박따박 받아 처먹으면서 뭘 하는 거야, 니들은? 십몇 년 동안 이렇게 꼬라박고 이 씨발 안 되면 다 틀렸잖아. 그러면 국민에게 사죄를 하고 니들이 돈 쓰고 월급 받아간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다 그냥 씨발 초기화부터 시작해서 다시 예산을 짜든지 정책을 짜야지. 어? 돈더 달라? 씨발 여성 세력들 그 여성 집단들 그돈더 달라? 예산 더 달라? 양심 없어 이 개새끼들은? 자, 다음 나이대별로 봐도 그냥 존나 씨발 욕밖에 안 나오네. 아니 유일하게 나이대별로 해서 감소 안한게 어디죠? 40대 이상이야. 와, 씨발, 진짜 족같다. 아니, 그 아이를 낳는 그 비중에서 그나마 40대 이상에서 선방을 하고 있다고. 이게 말이 돼? 어? 그 외에 뭐 30대 전후, 20대 다 적어지고 있잖아요. 네. 와.
참, 뭔가 답이 없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30대 후반이라도 놔주니까 고마운 거야. 참.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비중은 역시나. 둘째 비중 많이 줄고, 셋째 비중도 줄고. 그나마 첫째의 비중만 증가하고 있죠. 첫째의 비중이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그 숫자 자체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첫째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줘봐요. 나이가 저렇게 많아서 노는 사람이 있는데, 어? 둘째, 셋째를 어떻게 낳아? 저 사람들은 못 낳아. 씨발, 목숨 걸고 낳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첫째에서 다 포기하는 거야. 심지어 그 첫째조차도, 아이들이 문제 있는 경우가 진짜 우리가 쉬쉬하고 있지만 존나 많고. 진짜 지금의 이 극단적인 저출산은 한 가지면 이건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어. 국가 붕괴. 국가 붕괴를 시켜서 북한과의 어쩔 수 없는 통일. 북한의 흡수 통일. 그 정도로 원하는 거면 지금 이건 완벽하게 성공해. 근데 그게 아니고는 지금의 상황은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된다고. 설명이 안 되는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입을 쳐닫고 있는, 진짜 씨발. 생각을 다 전환을 하고 국가 비상 사태를 선언하고 진짜 구조를 다 바꾸는 노력을 하지 않는 저 국가의 정부 관계자나 공무원이나 이 개새끼들은 진짜 씨발 범죄자들이고 이건 유대인을 학살한 그 나치 전범부보다 더한 전범이야. 걔들도 어떤 특정한 어떤 이들에 대해서 집단 학살을 했잖아. 지금은 국가 미래를 집단 학살시키고 있는 거야. 정부 정책자나 관계자들이. 근데 여기에서 누구도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같은 개좆밥 병신들이나 뭐, 씨발, 얘기하고 있지. 우리 같은 좆밥 새끼들이나, 이거 문제 아닌가요? 씨발, 위험성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지. 국가, 씨발, 돈 받는 저 개새끼들은 뭐 하는지 몰라, 나는. 너무 신기해. 마찬가지로 혼인 건수는 다시 좆받기 시작했죠. 잠깐 반등 하나 했지만 6월에서 또 좆박았어요. 그래서 설거지론이나 완전 남녀 대립이 아직 해결 뭐 해결이 뭐예요? 더 심각해지는 누적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과연 이제 다음 달부터의 혼인율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 더 무섭죠. 이게 일단 저 표, 저게 일본의 표가 뭐냐면 세대별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에요. 근데 그 여력에서, 소비 여력에서 보시면 1984년, 89년 정도까지는 어때요? 저게 일본의 버블기예요. 버블기에 진짜 어떤 전 세대에, 특히 젊은이들, 저기 보시면 25세, 29세, 25세 정도에서 미만에서 애들이 뭐 씨발 미친 듯이 돈을 쓰죠. 젊은 애들이 소비가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야.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돈잘 벌고 뭐 씨발 집에 돈 많으니까 가지고 있는 집은 폭등하고 그리고 경제 침체가 오기 시작하는 그 다음부터 꼬라박기 시작해서 심각하죠. 거기에서 그나마 회복하는 이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때요? 가장 많이 회복한 2010년대 넘어와서 가장 많이 회복한 이들이 누구죠? 아이러니하게도 저기 보시면 65세에서 69세 그 다음에 나이 든 세대들 60에서 64세 웃기죠. 자, 우리가 저게 이제 일본의 90년대 취업 빙하기를 지나고 그 다음에 90년, 2000년 그때를 뭐 학창 시절, 젊은 시절을 보낸 뭐 소위 얘기하는 사토리 세대. 그러면 우리가 그때 취업 빙하기에 마침 일본에서도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취업은 못하고 쓸 여력은 없고. 그러니까 좋은 직장도 가지지 못하고 당연히 거기에서 시간제 근로를 하고 결국 우리도 지금 저 시기를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의 구조의 한계가 다다랐고 그 구조의 한계에서 이제 젊은이들의 소득이 제대로 증가하지 못하고 근로 안정성이 좋아지지 못하죠. 당연히 거기에서 결혼 못하고 결혼 못하니까 당연히 출산율은 좆받고. 그래서 요게 한 4년, 5년 차의 시간차를 두고 이미 학계 출산율로 나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젊은이들이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는 그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그 증가로 인해서, 근데 이 반대편에서 여자들이 원하는 남자들의 상은 계속 올라간 거죠. 이게 마침 이 상황, 어떻게 보면 좋은 일자리를 여자에게 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복합적인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돌아간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다시 한번 풀어보면, 자, 잘 봐요. 이미 여성 세력의 권력화로 인해서 그걸 빨아주는 남성 정치인들, 그리고 여자에게 많이 우대를 하죠. 자, 거기에서 200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남성의 징병에 대한 불이익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평등이라고 할 거면, 공평이라고 할 거면, 남자가 2년이나 3년 시간을 날린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뭔가의 혜택을 주는 것은, 그러니까 그건 혜택이 아니죠. 독박 징병을 한 것에 대한 합당한 대우예요. 근데 그 합당한 대우가 여자들 조직에서 불이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르기 시작했어요. 취업에서의 우대로 주로 잘랐죠. 자, 그 이후부터 우리가 다 뒤틀렸다라고 보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는 이제 불이익이 계속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회에서 격리되는 2년, 3년 동안 강제 징병을 당하고 강제 노역을 당하고 거기에 대한 제대로 임금,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우리는 이제 받아왔죠. 반대로 여자는 그런 남자에 대한 불이익이 반대로 여자는 취업에서 경쟁하는 것에서는 굉장히 유리해졌어요. 그리고 여자는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들어갔죠. 양질의 좋은 일자리로 들어간 여자들이 증가할수록 반대로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남자들이 증가하는 거죠. 옛날이라면 일자리가 100이라고 할 때 그 일자리의 상당수가 남자에게 갔는데 그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강제 징병, 강제 노역을 당하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네, 족쇄가 됐고 반대로 여자들은 그 남자를 불이익 주면서 여자들이 우위에 올라갔어요. 자,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딴소리 하는 개새끼들은 그들이 직급이 높고 뭔가 어쩔 수 없이 저항할 수 없다면 그 새끼들을 전면에서, 앞면에서, 앞에서 뭐라고 하진 않지만 여러분들, 젊은 여러분들이 모두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정상적인 남자 새끼들은 모두 이런 생각을 젊은 새끼들은 해야 되고, 여기에서 정상적인 대가리가 달린 여자라면 똑같이 독박 징병, 독박 네, 강제 노역을 당하는 대한민국의 젊은이에 대해서는 안타깝다. 너희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네, 동의를 해줘야 돼요. 정상적인 대가리가 달린 여자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심 세력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이걸 올바르게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남자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혹시 여자가 있다면 독박 징병을 당하는, 독박 강제 노역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젊은 남자나 젊은 여자가 있다면 그들은 여러분들이 네, 당연히 그들을 정상적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젊은 여러분들이 계속 퍼뜨려 나가야 돼요. 이건 누구를 뭐 차별하고 이게 아니에요. 불이익에 대한 사회적인 국가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정상화예요. 정상화. 이걸 기성세대나 정부가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젊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 개족 같은 나라에서. 자, 그 이후에 양질의 일자리를 여자들이 많이 가져가고 당연히 거기에서 내려가는 남자들, 올라가는 여자들, 결혼은 맞아 들어가지 않죠. 결혼 감사하죠. 출산 감사하죠. 근데 문제는 여자들이 그렇게 갈수록 우리 사회의 인플레는 심해져요. 왜? 남자, 여자가 좋은 일자리 가진 대기업의 같이 일하는 그런 경우에는 소득이 굉장히 높죠. 근데 대한민국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소수의 거래가 모두를 폭등시키는 참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외국 같으면 단독주택 하나하나가 다 거래가 되고 미국만 해도 여러분들이 주택을 쭉 가격을 검색하면 같은 블럭에 같은 네, 심지어 바로 건너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배 이상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공동주택이고 그 물건의 컨디션은 가격에 전혀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는 아파트 단지에 똑같이 딱 들어가 있기만 하면 가격이 다 똑같죠.
그러면 거기에서 최저 가격은 담이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도시 근로자 중에서 여자도 좋은 직장을 가지고 거기에서 맞는 자기보다 높은 남자를 결혼한 이들이 증가하겠죠. 예전이라면 여자가 못 배우고 여자가 좋은 일자리를 못 가지니까 가구의 형태가 전반적으로 남자의 소득에 기인하고 여자들은 주부나 이런 비중이 높았죠. 당연히 가구들의 소득이 고만고만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극단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 못한 새끼들은 완전 사회에 밑바닥으로 깔아앉고, 근데 결혼한 이들 중에서 여자들은 자기보다 상승운을 당연히 원하죠. 거기에서 서로 괜찮은 남자, 여자가 결혼하고 이들이 대출을 땡길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들이 도시 근로에서 증가하고 그게 아파트의 가격을 폭발시켜버리는 거죠. 왜? 최저 가격 하나만 거래되는 가격이 신고가면 그 위로 모든 가격이 올라가 버리거든요. 이게 대한민국의 전체 부동산을 폭등시켜버린 어떻게 보면 구조의 한계라고 볼수 있어요. 안타깝죠. 네.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보유한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려서 차라리 보유세를 증가시켜서 이 상승분을 억제시키는 형태로라도 갔어야 되는데 우린 그런 식으로도 가지 않죠. 왜? 부동산의 팽창은, 돈의 대출의 팽창은 국가에서는 성장, 소비 증가로 성장을 시키는데 유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도 이런 구조를 방치했고, 네, 여기에서 여자들과 남자들의 연결로 이런 구조까지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구조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한계까지 다다르고 있죠. 끝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상승원을 원하는 여자들의 기대치에 맞는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근로를 해야 되죠. 그리고 남자는 독박 징병까지 있으니까 당연히 결혼 연령은 돈까지 마련하려니까 더 늦죠. 사회에서 나오는 것도 26, 27인데 거기에서 여자들이 원하는 소득 자산까지 가지려고 하니까 30 중반이 넘어버리고 그런 남자와 당연히 여자들은 계속 놀면서 카페 가면서 기다리죠. 네? 운동하고 편하게 살면서 기다리죠. 남자 너희들 소득 올려. 씨발, 난 너희들 눈에 안 맞아. 당연히 결혼은 존나 늦죠. 결혼 존나 늦은 거기에서 장애 아이 비율이 존나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쉬쉬하고 있죠. 국가는. 여기에서 돈을 버는 이들도 있고 참 구역질이 나요. 자, 그리고 이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정도까지 와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예 젊은이들은 포기를 많이 해버려. 결혼 안 해. 난 포기. 결혼 안 할래. 여자들 니들이 원하는 남자가 못될것 같아. 결혼 안 할래. 포기할래. 나 혼자 살래.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대편의 여자들이 이제 뻥치는 거죠. 야, 씨발. 야, 남자 족같은 새끼들아. 니들 소득 올리고 우리가 원하는 남자가 돼야 된다고. 근데 그런 남자가 없어요. 아예 난 미안한데 포기했어요. 결혼 포기했어요. 라고 해버리는 남자가 증가하면서 극단적으로 30대의 미혼율은 폭증을 해버리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미혼율은 꽤나 많은 생애 미혼율로 50대까지 가버릴 것 같아요. 지금이 30대 50%인데 이게 한 30%까지, 일본이 지금 25%, 남자 25%, 여자 15%인데 이게 우리는 한 30%, 남자 30%, 여자 한 20%까지 가버리지 않을까. 결국 여기서 극단적인 저출산, 그럼 밑에서부터 영유아, 그 다음 뭐 초등학교 밑에서부터 우리는 다 붕괴를 이미 시작했고, 이건 지금 상황이 이미 지금 문제를 해결해도 2년, 3년 뒤까지도 아직 저출산이 해결되지 않아요. 한 4, 5년 뒤부터 해결이 돼요. 근데 지금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뭐 사회에서 공론화나 이런 거 전혀 없죠. 저정뭐 공무원이나 씨바 뭐이 새끼들은 뭐 아직도 뭐 아유 저출산 심하네요 뭐 이러고 끝나고 있죠. 공청회 하고 거기서 씨바 뭐 커피 빨면서 아가리 존나 털다가 또 집에 가고 아유 우리 씨바 아유 우리 정책장님 아유 우리 서기관님 그러고 씨바 악수하고 그냥 집에 가고 다시 그 씨바 거지랄하는 게 다예요. 이 구조는 붕괴할 거예요. 붕괴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지금 같은 흐름으로 계속 가는 건 분명하고, 그러면 이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길어도 한 7년, 6년 뒤면 세금 내례가 없어. 사회로, 경제활동으로 나오는 애들 자체가 너무 적어. 그럼 우리가 20 몇년 뒤에 세금을 안 내도 되냐?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때가 우리는 뭐 연기금을 비롯해서 준조세를 보면 피크치예요. 피크에서도 계속 올라갈 때예요. 그때가 되면 뭐, 소득의 한 40몇 프로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되겠죠, 준조세로. 근데 나오는 애들은 적어. 그러면 남아있는 애들이, 죄송한데, 씨발, 절대적으로 나오는 일을 하는 애새끼들이 적네요. 니들이 내야 되겠네요.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하는 애들은 존나 내겠죠. 저는 멀지 않은 시점에 우리가 이민금지법이 나올지도 몰라요.
아예 씨발 대한민국에서 대학 나온 새끼들은 이민 못 가게 하는 법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 이 새끼들을 세금 바지로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민을 못 가게 해버리는 건 아닐까. 그게 아니고는 우리는 무너지는데. 이제 지금 봐요. 앞으로 한 3년, 4년 정도 뒤면 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를, 지금까지는 똑똑한 새끼들, 아, 씨발, 야, 걱정하지 마. 뭐 지금까지 왔는데, 아, 너 왜 이렇게 사회 부정적이야. 이런 새끼들이었는데, 가까운 시점에 얘기를 이제 딱 상황에 대해서 놓고 얘기를 하면, 대가리 똑똑한 새끼들도 부정을 못 해. 어? 부정을 못 해. 야, 부정적이야. 이런 얘기 이제 하는 새끼들은 조평신이죠. 지금 대가리 똑똑한 새끼거나 정상 새끼면 국가에 미래가 없다는 걸 다 알아. 그러면 여기에서 상황,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대응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이중 국적이고, 뭐, 씨발, 일본이나 미국의 국적이다? 그런 애들은 걱정이 없어. 어? 버틸 때까지 여기에 씨발, 뭐 세금 개꿀 빨고 버티다가 가버려도 돼. 아니면 이중 국적이면 걔들은 오히려 외국 국적이면 한국에서 세금 혜택 주니까 상관없어. 근데 한국에서 국적이고 한국에서 공부하는 새끼들 중에서 대가리 똑똑해. 서울대 연고대야. 이 새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민 준비해야지. 서울대 연고대 중에서 한국에서 그대로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갈 생각을 하면 미래의 세금 씨발 소득의 한 70, 80 각오해야 될걸? 각오해야지. 그럼 뭐 고맙지 뭐. 서울대 연고대 나와서 대한민국에서 같이 좆뱅이 쳐주면서 세금 존나 많이 내주면 고맙지. 근데 대가리 달린 새끼들이고 정상이면 어떻게 할까? 이제 서울대 연고대 정도 갈 애들이면 이민은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유학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돼. 네. 거기에서 미국이나 아니면 얼굴 반반한 새끼들 아니면 대가리 좀 똑똑한 새끼들은 아예 고등학교 때 일본으로 대학을 가버리는 거야. 이건 네. 일본에 2021년에 대기업의 취업에 대해서 한번 쭉 읊어드릴게요. 조금은 숫자, 그러니까 일본에서 대기업이 지정된 건 한 0.3. 근데 실제 대기업과 관련해서 그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한 34%, 중소기업 66%. 그러면 일본에서도 이직은 많아요. 요즘에는 젊은 애들이 갑이기 때문에 이직을 한 두 번, 세 번 정도까지는 인정해주는 정도. 그래서 이직은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더 능력만 되면 스카우트 제의가 있는 거야. 근데 일본에서 건설회사, 뭐 전반적인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게 분야를 말하는 거예요. 작년에 2021년에 채용하는 정도를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완전 개별 회사라서 전체 뭐 그룹이나 전체에서는 더 많아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 듣고 한번 느껴보세요. 자동차예요. 자동차에서 아이신 미신 있죠? 미션. 그러니까 도요타 산하에 아이신이 123명. 이게 석사 학위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학사 학위까지의 애들만 뽑은 학사 학위 혹은 석사 수료까지 작년에 채용시킨 규모예요. 아이신 123명, 이스즈 트럭 만드는 회사죠. 104명. 그다음 스즈키 164명. 그 다음에 스바루 167명, 다이아츠 경차 만드는데 120명, 도요타 234명, 그 다음 닛산 165명, 히노 68명, 그 다음 혼다 285명, 마스다 137명. 이게 밑에 뭐 대학별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건데 한 자리는 뺀 거예요. 한 자리 뭐 하나 둘 셋 정도 나온 애들은 뺀 거고 요거보다 그거 하면 더 많겠죠. 그러니까 주요 대학들 중에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 통계에서 나온 건데 자동차 회사만 봐요. 기본적으로 자동차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는 IC는 아니죠. 그러면 이스즈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개 자동차 회사가 있고 이 중에서 봐요. 기본적으로 100명 이상씩 다 뽑아 제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뭐 납품하는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어느 정도인지 그게 느낌이 오죠? 다른 거, 뭐 식품을 비롯해서 네, 기린 아시죠? 114명. 그럼 건설로 넘어가 볼까요? 건설에서 첫 번째로 일본에서 첫 번째 건설사가 오바야시구미인가? 모르겠습니다. 여기라고 합니다. 163명. 그 다음에 카지마 건설 156명, 시미즈 건설 199명. 이게 대략 일본의 건설에서 한 1, 2, 3위 정도라고 합니다. 다 마찬가지로 대졸자 100명 이상씩 여유 있게 뽑죠. 그 밑에 순위는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를 들어보세요. 그 다음 우리가 많이 들은 아사히 카세이
171명. 그 다음 공대로 넘어갈까요? 자, NEC 357명, 키엔스 127명, 캐논 우리가 망했다고 하는데 170명, 소니 339명, 덴소 216명, 후지츠 561명, 그 다음에 파나소닉 340명. 금융으로 넘어가 볼까요? 미쓰이 스미토모 460명, 미쓰비시 은행 290명, 증권 노무라 증권 186명, 그 다음 노무라 종합연구소 있죠? 유명한 거 307명, 그 다음에 전철, 철도, JR 동일본 344명, 금융, 소프트뱅커 260명, 신문, 니온게이자이 60명, 그 다음에 NHK 220명, 전력, 도쿄전력 230명, 라쿠텐그룹 610명. 자, 일본 전반에서 엄청나게 많은 대기업 군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상위권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이 채용을 해요. 이를테면 여러분들 와세다 대학 가면 진짜 마음먹으면 원하는 데 다 갑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대학 통계로 쭉 보니까 와세다 같은데 나온 애들은 진짜 마음먹은 다 가, 다 가. 그 다음에 문과계통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경영 이런 쪽인 것 같아요. 게이오 대학 나오면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고, 뭐 이렇다면 저기 공대에서 봐요. 후지츠 같은데 561명이 뽑혔는데 그 중에서 와세다에서 채용한 게 85명이야. 미친놈들. 또 딴 거 재밌는 거. 지역별로도 아직 채용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자, 이게 대표적인 게 나고야. 그 다음에 나고야 아이치현. 거기에서 보시면 덴소가, 그러니까 도요다 중심으로 해서 도요다 밑에 덴소나 뭐 아이신이나 이런 애들이 그쪽 기반으로 있으니까 그쪽의 대학에서 존나 많이 뽑아. 물론 도쿄권에서도 뽑긴 하지만 봐요. 덴소가 216명을 뽑았어. 근데 나고야 대학이 64명. 그 다음에 나고야 공대가 23명. 존나 뽑았죠. 그 다음에 도요다도 보십시오. 도요다도 나고야 대학에서 28명. 나고야 공대에 19명. 물론 다른 대학에 더 많이 뽑아. 근데 이걸 봐요. 그 다음 여기서 도요다 공업대, 그 다음 아이치대 이런 데서 뭐 6명, 5명 이렇게도 뽑고. 그러니까 지역 기반 대학에서 지역 기반 인재를 존나 많이 뽑아. 그래서 도쿄권의 중심인 기업들은 그 도쿄권 중심에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들 중심으로 많이 뽑지만 지역 기반으로 있는 기업들은 그 지역 기반의 대학에서 굉장히 많이 뽑아요. 뽑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도쿄권, 나고야권, 오사카 이렇게도 지역별 권역들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뭐 홋카이도나 규슈나 이런 지역들도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서 중견기업들, 대기업들은 거기에서도 당연히 적지만 그쪽에서 중견기업 정도에서 그 지역에서 인재를 존나 많이 뽑아. 그러니까 일본은 지역에 있는 그 어떤 전반적인 지역의 경제나 거기에서 어떤 대학이나 구조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유지가 되고 있어. 이게 작년이에요. 작년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막 지역 인재도 뽑고 막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안타까운 게 국가 구조가 이미 끝났어요. 우리가 아까 앞에 사회 뭐 왜 결혼을 못 하는지 거기에서 마찬가지잖아. 봐요. 남자에게 불이익이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하고 여자에게 취업해서 오히려 남자에게 불이익을 주니까 여자는 이익이 생겼죠. 근데 그 이익도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여자들의 상승원에서 가치를 놓고 볼 때 남자들은 상승원, 그러니까 상승원이 아니고 적어도 기존같이 하기 위해서는, 높은 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결혼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소득을 올려야 돼요. 근데 문제는 기업들이 채용을 안 해. 그러니까 남자는 자신의 의지로 좋은 결혼해서 상품이 될 수가 없어. 인생에서 미래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 좋은 상품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자는 어때요? 여자들의 상품은 뭐죠? 취업? 아니잖아. 직장? 일자리 아니잖아. 우리가 보통 외모죠. 이건 뭐 남자의 본능적인 욕구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자는 어떻게 하죠? 성형을 하는 거야. 성형을 해서 등급이 올라가. 그러니까 남자의 등급은 올라갈 수 없는데 여자의 등급은 돈 좀 쓰고 뭐 좀 심한 수술들은 목숨을 걸 수 있겠지만 쌍수하고 뭐 기본적인 것들만 해도 등급이 올라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성형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제 뭐 쌍수는 이제 기본 시술도 아니고 거의 뭐 필수 정도로 여기니까.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구조의 문제가 있어요. 남자의 등급은 올라가지 못하는데 여자의 등급, 몸값은 다 올라갔다라고 생각해. 나 정도면 이제 20부잖아. 그러니까 다 상승원을 원하는 데다가 자신에 대한
어떤 평가는 스스로는 굉장히 높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야.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수술을 하던 성형외과 의사들은 네, 돈을 많이 벌고 그게 압구정에서 어마어마했죠. 근데 그게 이제 뭐다 망해버렸잖아요. 상당수가 지금 망했어요. 당연히 수술 횟수 많으면 거기에서 뭐 기술도 오르고 한때 이제 한국의 성형 형태가 굉장히 대세 비슷하게 돼서 중국, 뭐 일본 아니면 동남아에서 왔지만 이제는 뭐다? 이제는 뭐 성형에서 이미 중국이 더 잘하죠. 그래서 굳이 뭐 중국에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수술 많이 안 하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 뭐 중국에서 오는 성형하면서 관광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지만 이제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줄어드는 게 아니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압구정이 완전 박살나버리고 오히려 그쪽의 의사가 중국으로 가서 뭐 성형하는 그런 형태까지 지금 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자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SNS도 많이 하죠. 안 그래도 비교하고 그러는 데서 자기의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SNS까지 하면서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남자 만나고 괜찮은 남자 어떻게든 물면 진짜 인생 피는 걸 보게 되죠. 여행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뭐 호캉스 가고 해외여행 가고 이런 걸 SNS 통해서 보는 그런 여자들 입장에서 평범한 남자 만나서 시궁창 같이 평범한 집에서 뭐 일만 좋나 하는 그런 삶은 여자들이 원하지 않죠. 뭐 안타깝게도 SNS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는 이런 걸 개박살내고 있고. 그냥 중국은 오히려 이걸 대응을 하고 있어요. 저출산을. 근데 우리는 대응을 전혀 안 하고 있죠. 왜? 여성 조직들의 세력이 너무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기를 취업 빙하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일본에서 어느 정도 결혼을 하고 했던 건 그때는 SNS가 없었어. 그리고 남자가 힘들면 여자도 더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은 시기상으로 보면 참 이런 시기에 이런 문제를 잘 경험했고 지나갔고 지금 그나마 소득에서 확실하게 차이가 나고 있으니까 뭐 그래도 아직도 결혼하고 출산을 하고 이런 나이에 결혼 많이 하고 자 이런 구조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마침 이게 뒤로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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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뜨릴 거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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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끝까지 온 상태에서 이게 SNS 만나고 여자들의 상승원 거기에서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쓰레기 같은 남자들 자 이런 뭐 거대한 덩어리들이 다 만나면서 터져버린 거예요. 쓰레기 남자라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쓰레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돈으로 평가하고 돈 높은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지 못한 남자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여자들이 쓰레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결하죠? 얘기해봐요, 어떻게 해. 방법은 간단하다니까. 일본이 왜 버블을 붕괴시켰는데? 일본이 버블을 그냥 붕괴시킨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아니까. 이 팽창팽창 사회에서 올라갈 수 없는 사회 초년생들, 거기에서 결혼 감소, 출산 감소는 국가의 미래의 지옥이랄 건 아니깐 붕괴시킨 거야. 붕괴시키고 자산 인플레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철저하게 뭘 기반으로? 근로소득으로 가게. 대전환을 시키고. 근로소득으로 가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탐욕이 없죠. 물론 많이 쓸수 있는 것도 없지만 탐욕이 없어지고 거기에서 평범하게 근로기준, 근로기반으로. 당연히 거기에서 근로는 근로기반으로 돌아가면 서비스직이,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자들의 소득이 많이 증가했지만 아직도 일본에서 여자와 남자의 소득 기준은 거의 뭐 절반. 여자가 절반 정도죠. 그래서 여자 혼자는 살아가기 힘드니까 당연히 남자에게 의존하는 구조고 거기서 여자들은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당연히 존재하고 거기에서 빨리 결혼하니까 둘째, 셋째가 나오면서 저렇게 세금 부담 많고 멀리 갔는데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구조다. 우리는 정반대다. 여자에게만 씨발 응석 부리고 뭐 여자들이 하면 그다 받아주고 여자들 뜻대로 여자 조직들 여성 세력들 원하는 대로 다 가니까 국가가 기형적으로 여기까지 와버렸죠. 대한민국 해결법은 간단해요. 자 빨리 결혼하게 만들고 남자에게 좋은 일자리 주고 자 이건 불이익을 여자에게 주라는 게 아니라 남자의 징병에 대한 부담을 여자에게 똑같이 2년 동안 사회에서 격리시키라고 여자들도 사회 봉사하든지 저기 어디 가서 요양원에 보내서 봉사시키고 하라고 그 시간 동안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제한하고 하라고 씨발 새끼들아 정부 정책자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지 남자와 여자가 공평해야지 동등해야지 근데 왜 남자에게만 불이익을 주죠? 그렇게 똑같이 힘들면 결국은 학력 수준은 떨어질 것이고 거기에서 똑같이 경쟁하면 남자가 더 좋은 직장을 가질 확률이 지금보다 높아지겠죠. 당연히 거기에서 좋은 직장을 가진 남자들이 증가할수록 네,
여자들은 남자에게 의존하면서 네, 결혼이 증가하고 출산이 증가하겠죠. 당연히 이런 나이에 결혼하고 출산하니까 둘째, 셋째 비중이 증가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간단해. 해결 방법 간단하지? 저출산 해결 방법 간단해. 빨리 결혼하게 만들고 징병에 대한 불이익을 없애고 혹은 여자에게도 똑같은 제한을 주거나 아니면 남자에 대한 징병에 대한 불이익을 없애줘요. 자, 선택해. 간단해. 이렇게 하면 저출산 문제 해결되고 그러면 미래 세금 부담 문제 걱정 없어져. 그러면 지금 서울대, 연고대 니들 도망 안 가도 돼. 근데 니들 지금 구조로 그대로 방치하고 니들 선배잖아. 서울대, 연고대 지금 씨발 국가 정책 끌고 가는 새끼들이 서울대, 연고대 니들 선배잖아. 니들 선배들이 이대로 정책 그대로 하도록 두면 니들이 씨발 공부만 한다고 입 쳐닫고 공부만 하고 도서관에서 공부만 한다고 어? 니들의 미래가 행복하지 않은데 이대로 그냥 방치하면 니들의 선배가 하는 그걸 그대로 두면 서울대 연고대 니들이 제일 뒤질걸? 왜? 니들이 소득이 많으니까 니들이 세금을 가장 많이 내야 되는데? 아 그러면 니들이 도망갈 거라고? 글쎄 미국이나 외국에서 너희들의 학위가 그렇게 인정을 받을까? 뭐 공대만 인정을 받겠지만 뭐 문과나 이런 쪽이면 인정 못 받을 건데 근데 니들 저기 행정하는 그런 개새끼들은 다 문과 계통 아닌가? 이공계는 뭐 애초에 도망갔겠지. 능력되니까. 니들이 니들 선배 씨발 족치고 어? 이따위로 국가를 하지 않도록 얘기를 해야 된다고. 뭐 그럴 일은 없겠죠. 결국 뭐다? 즐겨라. 즐겨요. 그래도 좋은 건 다 같이 매장되는 거. 지금 우리가 멋지잖아. 다 같이 미래 세금 때문에 그냥 다 같이 매장되는 거야. 아. 저기요. 아, 씨발, 너무 멋져. 감사합니다.